두 헤비급 복서의 경기 도중 클린찬 두 선수를 떼어놓는 주심. 주심은 클린찬 선수를 실격패시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클린치를 했길래 실격패를 선언했을까요? 오늘은 경기 중 50번 넘게 상대를 껴안은 클린치가 나온 두 헤비급 복서 레녹스 리즈와 헨리 아키언데 경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드릴 복서는 헨리 아키언데입니다. 89년 데뷔한 영국 복서 아키언데는 96년 제레미 윌리엄스를 3라운드 KO시키며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방어전을 성공하고 97년 또 다른 헤비급 벨트 획득을 위해 동국의 헤비급 챔피언 레녹스 루이즈를 맞이합니다. 89년 데뷔한 루이즈는 93년 토니 터커를 이기며 WBC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하지만 1994년 올리버 맥콜에게 충격의 TKO 패배를 당합니다. 엄청난 업셋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97년 올리버 맥콜과의 2차전을 이기며 타이틀 되찾아옵니다. 사실 이 경기가 좀 찜찜하게 끝났습니다. 올리버 맥콜이 울면서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 첫 방어전 상대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헨리 아키언데를 맞이합니다. 헨리 아키언데 무패입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하얀색 트렁크가 루이스, 검은색이 아키언데입니다. 1라운드부터 거칠게 밀고 들어간 루이스. 클린치하는 두 선수. 루이스 훅 스트레이트. 1라운드부터 압박합니다. 잽 길게 주고 스트레이트. 이번에 아키언데도 원투. 그렇죠. 이렇게 주먹 내야 합니다. 다시 아키언데 원투. 좋았습니다. 이번에 위험했습니다. 루이즈. 1라운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루이즈 훅. 두 선수 엉켜 넘어집니다. 1라운드 끝나갑니다. 우와, 이번에 루이즈의 어퍼컷. 좋았습니다. 잽 던지고 그대로 어퍼컷 올라갑니다. 루이즈. 잽잽 투. 이번에 스트리트 쭉 들어갑니다. 2라운드. 클린치하는 아키언데. 다시 한번 클린치. 또 클린치합니다. 주심 떼어놓고 헨리 아키언데에게 반복된 클린치로 주의를 줍니다. 레녹스 리즈 들어갑니다. 헨리 아키언데 필사적으로 클린치합니다. 3라운드. 와, 루이즈 원투 잽. 또 클린치하는 아키언다. 아키언다 이번에 훅 좋았고요. 잽 라이트 훅. 오, 루이즈 이거 땅 짚은 듯 보입니다. 주심은 다운 선언 안 합니다. 여기서 라이트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다시 아키한데 원투 좋았습니다. 하지만 클린치합니다. 루이즈 상대 코너에 몰아넣고 잽 두 번 주고 라이트 훅 들어갑니다. 아키한데 원투 다시 클린치. 이거 클린치가 조금 많아집니다. 아키한다. 와, 원투 이번에 아키한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스트레이트 그리고 훅. 바로 클린치합니다. 클린치가 좀 많아집니다. 아키언데 어퍼. 잽 주고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루이즈가 이번엔 위험했습니다. 루이즈의 잽. 역시 루이즈의 잽은 날카롭습니다. 4라운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계속 클린치 상태입니다. 아키언데 밀고 갑니다. 주심 잠시 경기 중단시킵니다. 또 경고를 줍니다. 레녹스 리즈 더블 잽. 와, 이번에 아키언데 훅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클린치합니다. 루이즈 잽 어퍼컷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사위로 어퍼컷이 들어갑니다. 레녹스 리즈 몰아갑니다. 다시 클린치하는 아키언데. 나 이거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또 클린치. 다시 클린치. 이거 같은 장면 아닙니다. 조심. 다시 한번 경고를 줍니다. 이거 분위기 보니 마지막 경고가 될 듯합니다. 코너도 올라와서 주심 얘기를 듣고요. 5라운드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클린치하는 아키한다. 나 루이스 답답합니다. 계속 클린치입니다. 주심 떼어놓습니다. 아키한다 떨어질 생각을 안합니다. 떨어지는 두 선수. 루이즈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아키한다 잽. 와, 어퍼컷 다시 클린치. 이거는 좀 심합니다. 아, 주심 중간에 들어가서 두 선수를 떼어놓습니다. 아, 주심 아키완다 실격패 선언합니다. 아키완다 오늘 컨디션이 나쁜가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경기를 패배합니다. 그리고 아키완다는 이 경기 이후 무려 10년 더 넘게 2008년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50승 4패라는 전적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레녹스 루이스는 이 경기 이후 에반 돌리필드와 두 번의 명경기를 만들기도 하고 2002년 마이크 타이슨 그리고 2003년 비탈리 클리츠코와의 레전드 경기들을 만들고 2003년 은퇴를 바로 발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